실제로 하면 저는 이렇게 해요. 코치를 보여드릴게요. 자, 회원님, 공 하나 갑니다. 일부러 탑스핀으로 잘 받으시게. 자, 회원님. 좋습니다. 오늘도 잘하셨어요. 아유, 코스 좋습니다, 오늘. 야, 스트로크 좋고, 일부러 이렇게 앉혀야 돼, 그래요. 스트로크, 야, 여보, 자신만만한 회원님의 표정을 봐. 이렇게 해야 이게, 아유, 돈 벌어먹기 힘드네. 에휴, 드럽게 못 치면서. 이래야 이제 이 회원님이 지치지 않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. 일부러 일단 두 번째는 앉혀야 되고요. 자, 보세요. 좋습니다, 오늘. 공 좋아요. 자, 로빙. 한번 더. 어우, 미쳤다. 이야, 오늘 순발력이 하나가 더럽게 느리네. 못 따라가겠는데, 회원님? 공이, 느려 죽겠네요, 이렇게. 아, 역시 나의 순발력이 오늘은 컨디션이 아주 좋은가 보군. 이제 악마를 보여드릴게요. 악마는 훈련할 때. 실제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. 악마 코치는, 와, 뛰어! 스트로크 그게 뭐야? 앞으로 와! 뛰어! 앞으로 발 보여! 미리 자리 잡아! 자리 잡아! 뒤로 뛰어! 뛰어! 발 보여! 발! 발! 일로 와. That was 너 지금 quite 뭐한 simply 거야? unreturnable. 아, 코치님 저 기본이 안돼 있어. 오늘부터 저 100개 공 다시 칠 테니까 저 수영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코치만 생각하면 진짜 아니 수영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은 그러니까 연수반까지는 일반인이잖아. 연수반까지는 일반인인데 선수반 들어가고서부터는 이제 수영 선수거든? 근데 접영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접영할 때훅 들어갔다가 훅 하면서 훅 튀어나오잖아요. 그 원래 튀어나오면은 그 속력이 저하되거든요? 그래서 수영 선수 진짜 보시면 접영할 때 고개가 잘 밖으로 드러나오지가 않아요. 내가 너무 숨이 차가지고 정말 그 한계까지 왔는데 울컥 해가지고 위로 올라오는데 그거를 자기 손으로 그 애의 머리를 짓누르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야. 그럼 난물 그대로 다 먹어야 돼. 지금 뭐하고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He's sending bombs.